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에 이어서 2022년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G 테마 중 RFHRC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방송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RFHRC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올해 이후서부터, 올해 2022년서부터 2023년까지, 나름대로 어떤 그 메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만 이제 안정이 된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시장은 이제 여전히 그 힘든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조만간, 그리고 이제 그 반드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편안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그 증시 경우에서도 보면은 이제 산이 높은 고리 깊고, 또 이제 고리 깊으면 산이 높기 마련이죠. 이 좋은 주식들은요, 주가가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제 많이 이탈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오히려 좀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새 뭐 추가적으로 좀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파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 일단 좀 기다린다면은 뭐 좋은, 반드시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이제 추천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은 사실 그 성장주들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죠. 뭐 하이브를 비롯해서 네이버라든가 이제 카카오,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이제 그 사실 그뭐 경계성, 실망성, 거의 뭐 투매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소재 산업재라고 그럽니다. 조선, 철강, 기계화 이런 것들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요. 고점 대비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이제 작게는 한 2개월,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어떤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또 나름대로 좋은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이런 거 소재 산업재보다는 롯데 관광개발도 사실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 관광개발은 이제 여행업하고 이제 카지노, 기타 이제 호텔업하고 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고, 또 이제 코로나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3월 정도 이후서부터는 이제 뭐 상당 부분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최고의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종목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롯데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도 있죠. 또 유통 물량도 충분하고,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이제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키움증권의 1월 13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제 12월 포텐셜, 잠재력을 입증하다라는 제목이 되겠는데, 뭐 제목을 좀잘뺀것 같아요. 자, 4분기 영업 손실이 이제 172억 적자 지속, 컨센서스를 하회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4분기까지는 좀안 좋았는데, 4분기에는 좀 가능성을 좀 보였어요. 자, 호텔 부분이 이제 296억으로 3분기 대비해서 33.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고, 뭐 객실 운영도 뭐 제한적이었는데, 일단 그두 번째 타워폰이 11월 29일 날 시작했거든요. 하여튼 그 여기서는 이제 늦었기 때문에 3분기가 아주 안 좋았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네.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4분기가 조금 이제 실적이 지연됐다고 보는데, 일단 그 1600석 이제 객실이 이제 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뭐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가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기저 사이클 해야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저 사이클 혹은 이제 턴어라운드도 거의 그 맥락이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저 사이클이 사실 강력한 어떤 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롯데 관광 개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11월 29일서부터 이제 그 전체 1600개 객실 가동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50%가 넘는 객실 점유율을 보였고, 자, 하여튼 그 투숙객 증가에 따라서 이제 F&B, 이제 음식하고 이제 음료수죠. 베버리지. 리테일 매출이 동반 상승했고, 카지노는 매스 고객은 이제 VIP 고객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스 고객, 일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반 고객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VIP
일반 고객 그 체력과 VIP 홀드율 가마시. 홀드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칩으로 바꾸죠. 칩으로 바꿨다가 이제 다 놀고 난 다음에 이제 돌려주는데 그 차액을 의미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얼마큼 이뤄줬느냐. 호텔 입장에서는 이뤄주는 게 매출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롤링 금액. 롤링 금액 같은 경우도 이제 칩을 이제 계속해서 돌린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것도 뭐 1,000억을 넘겼다고 이제 하는데 여하튼 간에 뭐 이제 세 발의 피가 되겠고, 아무튼 그 일상으로 코로나가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은 기저 사이클 포함해서 상당한 어떤 파동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맨위 우상단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사실 그게 제목 다음에 있던 건데 제가 이제 편집상으로 좀 편안하게 육안으로 좀 편안하게 보시라고 이제 오른쪽에 옮겨놨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두 번째 타워 오픈, 오미크론의 복합 영향 등이 겹치면서 손실폭을 줄이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이제 4분기죠. 하지만 이제 12월 200억 이상의 매출 달성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안정감 높은 전망을 제시한다. 1분기, 올해 1분기에도 이와 같은 실적 개선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할까요? 2019년도에도 이제 162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 사실 카지노 사업이 2019년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2022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710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185억 적자였고, 자, 올해 예상 지금 영업이익을 이제 818억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 일상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다면 이제 2022년 올해서부터는 이제 그 실적이 당연히 매출과 실적이 가파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이 거의 뭐 마지막 저점 단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여튼 주가가 이제 제일 많이 오를 때가 뭐냐면요, 기저 사이클 그리고 턴어라운드인데 계속해서 적자. 특히 이제 적자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간 산업,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 단계,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부지를 마련해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오고 뭐 이런 투자 단계에서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투자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구간에 진입할 때, 투자 회수구간에 진입하는데 또 경기가 또 좋아진다 이러면은 뭐 금상 첨화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7월 9일서부터 현재까지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제목인데요. 자, 목표 가격이 궁금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29,000원, 89,000원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1시 1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17,55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여기서 지금 뭐 플러스 뭐만원 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또2022년서부터 2023년, 2024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투자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일단 투자 회수구간에 진입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경기 사이클과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거 감안하면은 목표가도 우리가 한 단계 더 높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4만 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금 그 보고서 내용 보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맥락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소멸이 되면 일상으로 이제 회복이 되면은 대단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저기 작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예요. 차트가 좀 짧은데 하여튼 그요 구간 중에서 최고점이 이제 23,650원에서 지금 15,000원대까지 빠졌죠. 이때가 이제 그 절대 바닥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행 사업도 하고 호텔 사업도 하고 이제 카지노 사업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지금 코로나하고 절대적인 인과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회복이 된다면, 일상으로 우리가 복귀가 가능하다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이라든가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뭐 일봉 차트나 뭐 주봉 차트는 큰 차이는 없겠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지난 그 12월 초에 15,300원, 장중 최저점이 이제 15,300원대 저점을 찍고
가격 조정은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뭐 어떤 그 다시 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충격을 준다면은 또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그럴지 모를까. 지금 어떤 그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올해 2021년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이제 우리 편집해야 될 종목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모집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입금자 존함을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